대중에게 제 창작품을 이렇게 보여줄 때 얻는 두려움이요. 여성분들 여름 신상을 입고 사서 입고 처음으로 현관문을 나갈 때의 두려움과 비슷해요. 분명히 저 모델이 입은 걸 보고 나는 샀는데 일단 입었으니까 나가긴 해볼 거야. 웰컴 투 동막골이 맨 처음에 연극이었어요. 그게 2002년도에 썼으니까 지금으로 13년 전이에요. 그리고 13년 만에 제가 쓴 희곡이 올해 연말에 무대에 올라가요. 오우 하니까 더 그래요. 가위 눌렸게요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요만큼이라도 제가 만든 거가 밖에 누군가한테 들리워지는 순간에 그거는 그건 그냥 이것도 부러워하시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. 제가 가진 팔자, 즐거운 팔자예요. 그 고통은.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할킴이라든지 어떤 야단도 제 팔자예요. 받아들여야 되는 거가. 근데 뭐가 됐건 연출이거든. 연출이 나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라고 직함을 던지고 내가 나가지 않는 이상 내가 그 자리를 유지했으면 난 그 어떤 핑계도 대면 안 돼요. 그냥 그 순간에 그 모든 거를 내 몸빵 해야 되는 거예요. 몸빵이란 단어는 그게 저희 팔자예요. 그냥 제가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내 드렸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이거의 몇몇 작품도 아주 대다수의 작품들은 여러분들한테 돈을 내라고 했어요. 그리고 재미없다 무슨 뭐 저기 죽어라 뭐 뭐니 제 막 보다가 나간 영화 처음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가장 흔히 나오는 댓글들 제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이제는 그게 그냥 즐겨요.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없어요.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.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. 행복한 감독들 아무도 없어요. 천만 두 번 한 윤재균도 그렇게 못 살아요. 홍상수 김기덕 못 살아요. 대한민국에서 20억 이상 영화는 투자를 못해요. 그들에게 유럽 가면 대단한 감독이지만 그분들 역시 엄청난 늘 고통에 있어요. 뭐 외국에서 상 받아가지고 오면 여기서는 막 다들 도대체 왜 상을 주는 거야 저 영화에? 막 이러는데 박찬호, 봉준호, 김지훈, 뭐 유승환 다 마찬가지. 저희들이 그냥 그건 팔자예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행여 굳이 창작물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설득시키거나 누군가에게 자기 생각을 다른 형태로 뭔가 이렇게 나온다. 그래서 세상에 유일한 거다라는 순간이 행여라도 있게 된다면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. 결혼하신 다음에 남편께 요리를 해드렸어요. 남편이 어우 정말 맛있어 하면서 밥그릇을 다 비워도 다 믿지 마세요. 다 믿지 마세요. 분명히 뭔가에는 또 있어요.